네, 24대 부산상위 회장에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상공계 화합과 지역경제 부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대 상위회장 선거가 치러진 부산 상공회의소.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장인화 후보가 66표, 제24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4대 부산 상위회장에 선출된 장인화 동일철강회장은 선의의 경쟁자였던 송정석 삼강금속회장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이제 우리 24대 상인화 하나입니다. 1963년생인 장인화 신임 회장은 경남고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부터 동일철강을 운영해왔습니다. 50대 부산 상위회장 선출은 변화를 바라는 경제계의 바닥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통로전으로 불거진 지역 상공계의 분열과 갈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이 상공계가 나눠지지 않고 이래 서로 포용하고 화합돼서 큰 힘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장인화 회장은 이미 맡고 있는 부산시 체육회장직은 겸직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계의 수장인 만큼 대외적인 업무도 막중한데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부활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친환경 스마트 제조업으로의 혁신, 제2금융기관 이전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인화 신임 부산 상위회장의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